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호입니다. 10일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게스트 식객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함께 서울 신사동으로 세 번째 고기밥상을 찾아 떠납니다. 두 식객이 찾은 세 번째 신사동 맛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8번 출구 주변에 있는 신사역 맛집 숯불 닭구이 전문점 꼬꾸더 그릴 식당입니다. 신사동에서 만나는 부위별로 즐기는 닭고기의 신세계로 차원이 다른 맛의 식당입니다. 신사역 근처엔 다양한 맛집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신사역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 골목 신사약국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우측에 있는 곳입니다. 도보로는 1,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상호 꼬꾸더 그릴은 닭을 굽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숯불 닭구이는 커피나무 숯에 구운 닭의 특수 부위를 뽕뜨에 찍어 여러가지 재료들과 함께 또띠아에 싸먹는 요리입니다. 뽕뜨에 싸먹는 숯불 닭구이라 이 말을 줄여서 뽕싸 숯불 닭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의 주인장은 90년대 보이그룹 가수 언타이틀의 서정환 주인장입니다. 주인장은 모듬 닭구이를 추천했는데요. 모듬 닭구이는 닭 목살, 닭 허벅지살, 닭 안창살, 닭 연골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어느 숯과는 다른 모양새의 숯불이 나왔는데요. 커피나무 숯입니다. 커피나무 숯은 참숯에 비해 강도가 세서 발열 시간이 길고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커피나무 숯에서만 나는 향이 있는데 닭을 구웠을 때 육향이 더 구수하게 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인장은 일일이 닭을 구워 주었는데요. 닭 목살과 닭 허벅지살, 이 닭고기는 소금, 후추에 24시간 숙성한 다음 강한 화력으로 초벌을 해서 나옵니다. 닭 목살은 닭 목덜미에 있는 살을 말하는데요. 주인장은 석쇠에 닭 목살을 굽는데 일부러 산처럼 쌓으며 굽습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닭고기를 켜커이 쌓아가면서 굽는다고 합니다. 촉촉하게 구워지는 닭고기는 녹차 소금에 찍어 먹는데 불향이 강하고 불맛이 다른 참숯보다 훨씬 많이 난다고 합니다. 불향은 살리고 육즙은 가둔 닭 목살 구이입니다. 닭 허벅지살은 가슴살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닭 허벅지살은 가슴살처럼 두툼하고 살이 넉넉하지만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또띠아에 싸먹는 방법은 테이블 매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먼저 또띠아를 불판에 올려 15초 정도 살짝 굽습니다. 그런 다음 잘 익은 고기를 퐁 뒤에 듬뿍 찍어 또띠아 위에 올린 다음 콜솔로, 할라피뇨, 갈렉소스, 합소스를 순서대로 올리고 취향대로 부추 겉절이나 고수를 마무리로 살짝 곁들이면 됩니다. 마치 멕시코 요리 타코 같은 모양새인데요.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이국적인 맛으로 변신을 합니다. 닭 목살과 닭 허벅지살을 불판에 구웠다면 나머지 닭 안창살과 연골살은 주방에서 구워서 나옵니다. 손님이 전반부 요리를 먹는 동안 나머지 부위는 완전히 익혀서 나옵니다. 닭 안창살은 닭 아랫배 횡경막으로 한 마리에 3에서 5g 정도로 나오는 특수 부위입니다. 정말 특수 부위 중에 특수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닭 연골살은 가슴 연골과 무릎 연골로 오독고독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쫄깃하고 꼬독꼬독한 식감입니다. 닭 연골살은 연골은 물렁뼈인데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남다릅니다.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는 별미라고 합니다. 또 모듬 닭구이는 네 가지 특수 부위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또 부위별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나이의 꿈을 응원하는 숯불 닭구이입니다. 오늘은 식객이 찾은 세 번째 신사동 맛집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8번 출구 주변에 있는 신사역 맛집 숯불닭구이 전문점 닭고기의 신세계 꼬끄덕 그릴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